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옷 만들기를 가르쳐 드리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림빠에게 물어봐 Q&A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패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상황 풀어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궁금한 건지 한번 카톡 한번 볼게요. 소호신님이라는 분인데 보내드렸어요. 제가 강아지 옷을 만들어 보려고 인터넷에서 원단을 주문했는데, 제가 주문한 거와 완전히 다른 게 왔어요. 저는 이렇게 다이마룬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쭉쭉 늘어나는 면 원단을 사고 싶었는데 커튼 원단 같은 게 왔어요. 제가 너무 몰라서 원단의 종류와 간단하게 원단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소호신님께서 이렇게 이제 톡을 보내주셨어요. 자, 처음에 옷을 만들려고 그러면 참 모르죠. 이 원단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지. 원단들은 굉장히 많은데, 동대문시장만 가도 원단이 너무 많은데, 이 원단 가지고 자켓을 만드는 건지, 이 원단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원단의 종류가 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속 시원하게끔 머리 아프니까 우리 원단 한 8가지가 지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필요 없고 한 5가지, 6가지 정도만 알면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한 80%의 원단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궁금하죠?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서부터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천연섬유라는 게 있어요.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천연섬유라는 게 있는데, 천연섬유에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벌써 어렵다고요? 일단 그래서 한번 찾고 들어보세요. 천연섬유에는 면, 마, 흔히 말하는 코튼, 린넨,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에는 견, 모, 견은 실크, 모는 울. 자, 이렇게 천연섬유의 이 네 종류만 일단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합성섬유. 합성섬유는 크게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 폴리우레탄,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쭉쭉쭉쭉쭉 있어요. 뭐 비스코트 여러 가지가 쭉쭉쭉 있는데, 원단들이 그 합성섬유에는 막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쭉 있어요. 천연섬유는 네 가지만 있지만 합성섬유는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죠? 자, 머리 아프니까 거기까지 아시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게요. 그러니까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천연섬유 면은 그 아까 식물성 섬유에는 면 마가 있다고 했죠. 면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문익점 목화에서 채취한 면이 있죠. 그죠? 오래된 면이 있어요. 그 다음 린넨, 모 어디? 여름이면 다 항상 입는, 그죠? 여름이면 시원하게 입는 린넨, 모시, 뭐 이런 그거 있죠? 흔히 말하는 대나무에서 이제 추출하는 거죠. 근데 동물성 섬유에서 견, 뉘에코치. 그렇죠. 뉘에코치에서 견을, 이제 실크를 이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 울, 어디서 얻어요? 그렇지. 양의 털에서 얻고,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물성 섬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칠칠 앙골라, 뭐 거기서 털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뭐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까지 얻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종류의 면, 마, 모, 견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면에는 이렇게 면을 입으면 다 입어보잖아요. 꾸김이 많이 가. 일단 꾸김이 많이 가요. 면은. 면, 마는 두 가지 공통점, 식물성 섬유의 단점이 꾸김이 많이 가요. 여러분들 린넨 한번 입어보셨죠? 린넨 한번 입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막 쪼글쪼글한 게 멋이라고 입는 거 경우가 린넨이긴 한데 꾸김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면하고 100% 면하고 100% 모는 꾸김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장에 넣어놓으면 좀이 쓸어요. 이런 약간 병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해요. 맛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먹기에. 자,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 견은 뉴에라는 거에서 하는데, 얘도 동물성 섬유 실크 같은 경우 한번 만져보면 꾸김이 많이 가고, 얘도 식물성 섬유 못지않게 꾸김도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단점이죠. 굉장히 이제 장점은 뭐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감촉 좋고 여러 가지 있죠. 울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천연 섬유다 보니까 비싸요. 이게 구하기가 좀 그 어렵다 보니까 좀 비싸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머리 좋잖아요. 생각했죠.
아, 얘를 어떻게 싸게 좀 공급할 수 없는,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런 그 석유에서 추출해서 내는 합성섬유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폴리에스터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아주 너무 많이 사용해요. 뭐 우리가 폴리에스터 원단 100% 폴리에스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에는 아크릴과 나일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적어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도 좀 적고 그 부분에 비해서 폴리에스터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두 가지만 있느냐? 아니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합친 원단, 혼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혼방섬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개 합쳐놓은 혼방섬유가. 자, 그 혼방섬유에서 왜 혼방섬유가 나왔냐면, 면이 구김이 많이 가니까 폴리에스터는 구김이 안 가요. 그러나 얘는 부드럽지 좀 않은 단점이 있어요. 통풍성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단점이. 그래서 얘네를 팡 합쳐서 혼방이라고 이제 합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TC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뭐 NC 뭐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그 원단 수화지를 보면, 제가 조금 더 원단 수화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단 수화지를 보다 보면 NC 나일론과 코튼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원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를 합치는데, 그 대신 앞에 들어가는 것은 NC, 뭐 나일론과 코튼이다. 그럼 N이 많이 들어, CN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함유율이 많은 애를 앞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죠? 뭐 60대 코튼이 60% 들어가 있고 나일론이 뭐 40%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C, 뭐 N, 뭐 이런 식으로 뭐 NC 이런 식으로 앞에 혼용률이 많은 애를 넣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뭐 그냥 대략 뭐 여러분들이 뭐 그 하루아침에 요 짧은 그걸 듣고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원단은 요 정도가 있다라고 근데 아신대. 원단 종류가, 근데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 그거 하나만 설명해도 오늘 날 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끔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에서 알아셔도 돼요. 면마, 겸모,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뭐 요 정도만 알면 되고, 합치면은 혼방, 흔히 어르신들 말하는 혼방섬유, 딱 그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그거는 그렇다 쳐요. 아,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다음에 뭐가 알아야 될까요? 이 원단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 그죠? 아, 이 원단을 만져보면 대충은 알 것 같아. 아, 요거 면 아닌가. 아, 요거 부드러워. 이거 실크 같아. 근데 초보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감촉, 촉감으로 알아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어보면, 아, 얘가 무슨 원단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태워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일단 태워볼 수 있다라는 거야. 크게 태워보면,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태워볼 건데, 태워보면 이런 게 있어요. 면, 마는 태우면 약간의 면마에서 종이 냄새가 나요. 종이 타는 냄새가 나면 면마예요. 그 다음에 견, 모, 동물성 섬유라고 했죠? 동물성 태우면은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합성 섬유를 태우면은 기름 냄새 같은 질질 고게 나와요. 그죠? 요 것만 알고 제가 한번 잠깐 여기에다가 세팅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원단 이렇게 원단 수화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쭉 펼쳐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대문 시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원단 수화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30수 뭐 사방쓸. 자, 30수만 아셔요. 뒤에 빼고. 자, 30수라고 놨기 때문에 얘는 면이라는 거예요. 면. 자,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수화지를 보니까 여기에 P98 PU2. 이거 뭐냐면 폴리에스터가 98%고 폴리우레탄이 2%라는 거. 폴리우레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스판이 있다. 이게 늘어난다.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폴리우레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폴리 100%의 화학 합성섬유죠. 자, 다른 걸로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레이온, R이라고 써있네요. 레이온 100%라고 써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합성섬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도 폴리베, 고신추. 그죠? 폴리에서도 약간 약간 총총하게 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폴리, 얘도 합성섬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밀크라고 해서 울 10%, 레이온 30%, 피 60%, 폴리에스트 60%, 이렇게 혼용률이 있어서 합성섬유예요. 자, 또 얘는 볼까요? 얘는 어떻게 써요? T, 폴리에스트 70, R 30. 이렇게 합성섬유죠. 이거 혼방이에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얘는 뭔지 몰라요. 지금 저도 몰라요. 이거를 옷 만든 사람이 울이라고는 했어요. 울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여기 보면은 P49에 레이스도 이렇게 다 혼용률이 다 있죠. 여기도 합쳐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를 요 상태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태웠을 때 어떤 현상이 되는지. 자, 먼저 천연섬유에 뭐 있다 했죠? 면막. 자, 면 먼저 한번 제가 태워볼게요. 자, 면이 이렇게 은근슬쩍 종이 타듯이 타요. 종이 타듯이 타고, 자, 다 이렇게 냄새, 종이 타는 냄새가 나요. 종이 타는 냄새. 자, 종이 타는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종이 타듯이 제가 남아요. 이렇게 종이 타는 냄새가 나고 제가 남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근데 면은 종이 타는 냄새가 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타는 거 잘 속도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도 한번 태워볼게요. 자, 아까 보셨듯이 면 타듯이 이렇게 나오고 흰 그름이 생기면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나요. 자, 얘도 면마는 천연섬유는 약간 비슷하게 흰 끄름이 생기면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나요. 아셨죠? 자, 이렇게 면마는 그렇게 천연섬유에 이렇게 나요. 자, 천연섬유 다음에 이제 동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자, 얘가 우리라고 했는데 한번 제가 태워볼게요.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에는 자, 불이 이렇게 머리카락 냄새는 확 나요. 이거 100% 울, 맞아요. 오. 자, 100% 울이 원단에 머리카락 냄새라고 잘 안 타요, 울은. 약간 머리카락 냄새 나면서 흰 끄름이, 이런 식의 흰 끄름이 생기면서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요. 약간의 이렇게 면하고 파삭파삭 뽀개지진 않고 약간 엉겨붙어요. 머리카락 탈 때처럼 이렇게 엉겨붙는 부분.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실크가 못 구하는 거야. 실크를. 아, 우리 사무실 아무리 뒤져도 실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이 셔츠를 만들면서 이게 실크 원단이라고 산 거예요. 사서 만들었는데 한번 맞는지 한번 이게 실크가 맞는지도 궁금하고 한번 태워볼 실크가 없으니까 제 옷을 한번 좀 잘라서 한번 태워보려고 해요. 자, 좀만 잘라서 얘가 진짜 여러분들도 자기 옷이 그 성분이 뭔지 궁금하다고, 어떤 종류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태워보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입을 만큼 입었으니까 태워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실크라고 하는, 실크는 아까 말했었죠. 머리카락 타는 냄새, 물이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흰 끄름이 생겨요. 아까 오늘 보셨듯이 흰 끄름 생겨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확실히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고, 이거 진짜 실크였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불이 흰 끄름이 생기면서 계속 타고 들어가진 않아요. 아까 울에서 나타난 거지만, 그러나 100%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요. 자, 이 옷은 실크가 정확하게 맞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태워봐서 지금 제가 처음에 면마, 그 다음에 목, 견까지 이렇게 다 지금 태워봤더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아시죠? 면마는 약간 종이 타는 냄새와
흰 재, 그 재가 조금 나서 뽀개지는 재가 남고, 목연은 약간 흰 재, 흰 그 끓으면 생기는데 머리카락 탄 냄새 확실히 나요. 아시죠? 자, 그럼 제가 폴리들 이런 합성 섬유들을 태워 볼게요. 자, 지금 폴리 100%인 원단을 한번 좀 잘라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폴리 98%와 폴리우레탄 2%를 섞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합성 섬유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보시죠. 끓음 생기고 쾌쾌한 냄새까지 나요. 그리고 뭔가 석유화학 물질처럼 막 자글자글 타고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끈적끈적하게 이런 식으로 끈적끈적 이거 보이시죠? 끈적끈적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합성섬이에요.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태워볼까요? 어우, 냄새 독해요. 자, 볼게요. 아까 여기 보니까 레이온 100%. 이번에 레이온 100%짜리 한번 태워볼게요. 어우, 얘도 불이 제대로 붙죠. 아주 보세요. 쪼그라들면서 불이 제대로 붙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레이온은 아까 폴리하고 좀 틀려요. 아우, 얘도 냄새가 일단은 안 좋아. 자, 폴리는 지글지글 막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생겨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간 흔적을 남기는 거죠. 쭉쭉 이렇게 길게 폴리에서 나오고. 레이온은 얘도 아까는 검은 그름이 생겼어요. 폴리에서는 면에서는 이 레이온에서는 약간의 잘 붙지만 뭔가가 뭐랑 보이냐면요, 레이온은 흔히 말하는 실크 그 동물성 섬유의 약간 모방적인 원단이에요. 약간의 레이온 원단이 폴리랑 좀 그 동물성 섬유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머리카락 타는 냄새는 안 나요. 자, 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 동물성 섬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가 남고 이런 부분도 레이온하고 폴리하고의 틀린 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100% 들었는데 합성되어 있는 원단을 태워볼게요. 한번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될까요? 한번 볼게요. W 울 10% 레이온 30% 폴리 60%, 그죠? 천연 섬유는 10%뿐이 없네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일까요? 한번 제가 좀 잘라서 태워볼게요. 자, 그림 생겼어요. 폴리 들어갔네요. 그리고 머리카락 타는 냄새는 별로 안 나요. 10%라서 그런지 머리카락 냄새보다는 약간 석유 독한 이런 그런 냄새가 나네요. 약간 재가 남는 쪽 부분은 보니까 레이온처럼 약간의 부서지는 부분, 뽀개지고 얘네들처럼 쭉쭉 늘어나는 부분은 좀 없어요. 약간 합쳐져 있는 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얘가 TR이네요. 자, 폴리하고 레이온이 섞인 거예요. 뭐 얘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태워볼까요? 제가 딱 느끼기에는 약간의 끓음이 폴리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검은 끓음이 생길 거예요. 그죠? 폴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쭉 달라붙는 늘어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100% 아까 폴리 태웠을 때보다는 끓음이 일단은 폴리는 끓음이 일단은 검정 끓음이 생겨요. 일단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이게 쭉쭉 이렇게 늘어지는 얘가 폴리예요. 자, 제가 한번 일단 냄새 너무 독하네. 많이 태웠더니.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 쫙 해드릴게요. 원단의 종류에는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 그다음에 혼방 합쳐져 있는
섬유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는데, 천연 섬유에는 면, 천연 섬유에서도 식물성 섬유에는 면마. 걔네들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나고, 이렇게 흰 재가 나면서 이렇게 뽀개지는 냄새가, 이게 재가 좀 잘 뽀사진다? 뽀개진다? 이런 표현을 할게요. 뽀개지는 경우가 있고, 동물성 섬유에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잘 타지 않고 흰 재가 남는다. 자, 그 다음에 합성 섬유에서도 폴리스테르는 지글지글지글하고 막 촛눈 떨어지면서 그 검정 그름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일론을 태워봤더니 어떻게 있어요? 얘는 흰 재는 남지만 잘 탔어요, 아주. 얘도 같은 석유화학 제품이라서 그런지 잘 타서 그름이 이렇게 흰색 그림이 났다는 게 좀 틀린 거고, 잘 타고, 그 다음에 재는 폴리에스터처럼 너무 쭉쭉 늘어지는 재는 아니고 잘 약간 뽀개지지만 엉키는 그런 느낌이었고, 폴리우레탄이나 이런 건 합성성이 있던 구직을 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합쳐져 있는 혼방, 이렇게 천연섬유와 아니면은 같은 그 합성섬유끼리 합쳐져 있는 것들은 가까이 타는 냄새나 이게 타는 방법이 좀 더 혼용률이 높은 애들 위주로 그 되더라는 거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수호신님이 이렇게 원단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다 태워보고 얘는 모르지만 만졌을 때 촉감은 확실히 면과 일단 구분을 하면 천연섬유와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모르겠으면 한번 태워보면 100%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연섬유에는 뭐가 어울리고, 이건 없어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제가 어떤 그 잠옷을 만든다, 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실크로 만들 수 있고 울로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울로 잠옷을 만들면 좀 더울 것 같고 흡입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면이나 통풍성이 좋은 면이나 실크 같은 소재로 들어가는 거고, 요즘 폴리나 나일론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천연섬유보다도 더 월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요 정도로 제가 그럼 정리를 할게요. 너무 많은 게 막 떠들었는데 너무 말 필요 없이 그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만 알고 그 다음에 원단 한번 접해보세요. 자, 소호씨님이 문의하신 게 어느 정도 해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태워보기까지 했어요.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패션 옷을 만들거나 패션 쪽인 부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간단한,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창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림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3화에서 한번 우리 또 만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